우리 인간은 왜 십이지 안에 동물들을 이렇게 이어놓고 사주에 연결을 해놨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이걸 바르게 알아야 될 때다. 띠에 대한 공부를 깊이 안 하게 되면 내가 왜 이런 성격이 이런지, 뭔가 해도 안 풀리는지 전부 다 몸소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동물의 근성이 있습니다. 지익하니까 우리가 좀 가첩죠. 지하고는 맨날 같이 살죠. 우리가 집에서도 같이 살고, 지하고 이 개하고는 굉장히 인간한테 가첩게 있는 동물입니다. 지띠는 아주 부지런하고 자기 양식은 자기가 챙길 줄 압니다. 굉장히 부지런하다 이 말이죠. 근데 어느 선을 못 넘는 것이 지도력을 갖는데도 모자라고, 모든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지도력을 갖는 것도 지과 정도 있죠. 지도력이 없다는 것이 완전히 없는 게 아니에요. 지과 정도의 사람들은 내가 지도력을 가질 수 있다. 지가 규율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규율이. 그래서 서열이 분명하고 가족 중심으로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용이하게 잘 기운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지띠입니다. 가족을 챙기고 아끼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부지런하고 잔재주 안 부리고. 지는 또 그 대신 내가 간 길만 갔다닙니다. 아무리 멀어도 그 길로만 쫓아와요 이렇게. 근데 새 길로 안 간다 이 말이죠. 한번 길을 열고 나면은 그 길로 계속 가지. 그러니까 한번 딴 길을 만드는데 굉장히 어떤 충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길로 만들어지면 또 그 길로만 다니는. 이런 게 우리 인간한테 정확하게 이것이 같이 막물고 운용이 된다. 이런 것들이. 그렇죠. 지띠는 살림을 부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소띠. 소띠는 조상이 좋아합니다. 조상줄을 물고 가는 사람들이다. 소띠들이 이렇게 굉장히 이 조상들이 보살핍니다. 조상들이 소를 좋아합니다. 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조상들은 항상 소띠한테 많이 줄을 놓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조금 어른스러운 이런 짓거리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게 조상이 지금 와가 있는 겁니다. 신이 와도 그 조상들의 이게 낮은 신 말고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할머니가 많이 오는 게 아니고 조상줄을 무는데 할아버지 줄을 많이 물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항상 오니까 대감들이 온다든지 할아버지는 집에서 기둥이 온다 이 말이죠. 저 영혼들이 와도 기둥들이 와가지고 뇌를 항상 엄호하기 때문에 소띠들을 잘 보살피면 집안이 융숭해지고 좋아진다. 근데 신들이 이제 그쪽으로 해서 많이 활동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근데 소띠는 또 그 부지런할 때는 부지런한데 게으를 때는 엄청 게으른 게 또 소입니다. 소는 그래서 요걸 매는 거거든요. 망아지 함부로 놔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고삐를 만드는 거예요. 소는 항상 말을 잘 듣도록 지를 잘 들여야 된다. 그래야 부지런하고 우직하고 이렇게 해서 집안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어버리면 지구석을 엉망진창을 또 만드는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띠들이고, 범띠, 범호랑이는 지상의 최고의 신장입니다. 산신을 이야기할 때 호랑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지상의 왕이다 이 말이죠. 이 최고의 대장이다 이 말이죠. 동물 중에 최고의 대장. 대장이기 때문에 한 불에 이렇게 작은 걸 물지 않는다. 큰 거를 이렇게 물고 큰 일을 다스리 나가는데 신장으로 쓰는 게 이게 범띠 호랑이들입니다. 그 용호상벽이라 그러죠. 용하고 호랑이하고가 최고의 기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범띠를 내 밑에 둘라 그러면 안 된다. 내 밑에 뭐 지띠가 범띠를 내 밑에 깔아 뭉개려 들면 이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만날 때도 토끼띠가 범띠를 내 밑에 깔아 뭉개려 든다든지 뭐 이래 되면 집구석에 사고가 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신장은 내 밑에 깔아였는 게 아니고 이 집에 큰 힘을 만들도록 이렇게 써야 된다. 회사에서도 일을 시킬 때도 너무 잔챙이 같은 일을 시키면 안 된다. 사고 난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큰 일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성공합니다. 큰 기운을 쓸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대장들, 신장의 대장골, 뭔가를 이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범띠를 쓰면 좋다.
그 다음 토끼. 토끼도 온순하지만 온순한 고집쟁이가 토끼입니다. 토끼띠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고집이 안 센가. 온순한 고집쟁이가 토끼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약바릅니다, 토끼가.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맹수한테는 안 달라들고 딱 숙이고 있는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달라들면 잠이 기거든요, 이게. 딱 숙인단 말이죠. 그리고 내물고 야금야금 묵고 있고. 여기에서 또 토끼하고 싸울 때 보면은 토끼가 과관이 아닙니다. 다 물어 죽일 뿐입니다. 새끼도 물어 죽일 뿐인 게 토끼입니다. 토끼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조금 이렇게 좀 이게 손이 타고 있게 뿐이면 내 새끼 다 물어 죽일 뿐입니다. 그만큼 잔인하다. 또 그 과에 그 안에서는 잔인하다. 그래서 집안 안에서도 굉장히 잔인할 수도 있고 온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씨앗 붙인다 그러잖아요. 요런 거 씨앗을 붙일 만큼 요 뭔가를 또 지략이 있다 이 말이죠. 요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용띠. 용띠는 하늘 중에 하늘입니다. 용띠들은 둘째가 없다 이거죠. 무조건 대장이에요. 무조건. 왜 무조건 대장이냐. 용은 알지도 못하고 용인 겁니다. 아직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용이 이건 상상의 동물이지 용이 있냐? 없는 겁니다. 없으니까 까딱하면 도룡용이 되는 거죠. 그것도 용은 용이죠. 이렇게 우리 용띠들은 아주 최고의 위에서 지도자들을 한다라든지 요는 역할을 시키는 겁니다. 상징으로 둘 사람을 용띠를 두면 좋다. 이 사람들을 내 밑에 열라 그러면 이거는 절대 밑에 들어가서 오래 견디지를 못한다. 그러고 이걸 데리고 있지를 못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용띠들은 전부 다 산 위에 있는 겁니다. 이제 윗자리에다가 이 용띠를 그 신장을 탁 나누면 용띠는 하늘 땅의 모든 신장 중에 신장이 용띠입니다. 그래서 물을 상징하고 칠승을 상징하는 게 용이에요. 호랑이는 땅을 상징하고 용은 하늘을 상징한다. 용이 물을 만난다 이렇게 하는 게 하늘 천기를 만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이 물을 만나면 하늘로 오른다 이 말이거든요. 기운은 큰데 하늘을 못 날고 있는 이무기가 돼갖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럴 때 지략을 가진 스승을 만나게 되면 이때 이제 힘을 쏜다. 이것이 용이 물을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위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승천을 못한다 이 말이죠. 내가 스승을 만나게 되면 이때 화려하게 변신을 한다. 여기 내 우애가 있어야 되는데 우애를 못 만나는 게 또 용입니다. 왜? 스승이라는 자가 인류에 자주 오는 게 아니다. 용을 다스릴 수 있는 스승이 자주 오는 게 아니다. 하늘의 힘을 가지고 내려와야 스승이 되고 이 용을 이끌어줄 수 있다. 그래서 용이 물을 만나면 아주 그 기상적으로 변한다 이 말이죠. 윗자리에 잡아두는 이런 자리에 용이하게 쓰면 굉장히 덕을 본다. 그 용띠는 눌르지 마라. 누르려고 들면 누르는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긴다.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 지 알아서 뭐 다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하늘에서 스스로 때려버립니다. 용은 하늘에서 때리는 거지 땅에서 누구도 못 때립니다. 그러니까 지 알아서 지가 잘못하면 하늘에 벌을 받는 게 용띠입니다. 그렇게 잘 알고 요걸 다스리면 되고. 뱀. 뱀 대가리 이게 말이 많죠. 뱀은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입니다. 지혜로운 동물이다 보니까 뱀이 자기가 대가리 짓을 하려고 드는 게 뱀 대가리 세운다 그러죠. 예. 뱀은 이걸 세우면 어디에 맞으면 이 죽느냐. 강한 해초리로 맞으면 죽습니다. 예. 세우는데 이걸 세우면서도 눈이 밝으냐. 눈이 생명입니다. 뱀이. 잘 못 본다 이거죠. 못 보는데 감각은 빠르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혓바닥으로 감각을 읽고 무슨 주파수를 읽어내는 겁니다. 요 앞에 요렇게 있는데도 가만히 요래 있으면 뱀은 안 물어요. 움직이면 이 요걸 센서를 가지고 이걸 감지를 하기 때문에 뱀은 만나면 도망가지 말고 제자리 서가 있어라. 제자리 가만히 눈 감고 서가 있으면 일마가 어디로 갑니다. 근데 내가 조금 움직였다 이러면 그냥 이렇게 그 공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뱀한테는 뱀 대가리를 안 세우도록 만드는 게 상책이고 대가리 세우면 이건 또 이거 누가 갈지를 못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동물이면서 아주 온순하다. 온순한데
잘못 건드리면 감각이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이러니까 적이 될 수 있다. 굉장히 이렇게 그 온순하고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잘 쓰게 되면 굉장히 이롭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말띠죠. 말띠는 무조건 주인을 잘 만나야 된다. 그래 명마가 돼야지만 대접을 받고 빛나고 기상을 이래 틀 수 있는 것이지, 벌말이 돼버리면 사람하고 얼마나 뜻을 잘 맞추느냐 따라가지고 아주 일생을 아주 멋지게 살 수 있다. 제일 대가리 하는 것보다는 무리의 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리, 자기 무리 안에 왕이 될 수 있지. 위로 넘어 타면 안 된다, 이거지. 내 위의 주인을 만나서 밑에 있는 신장으로 이런 활동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힘이 있다. 말은 기상적이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추진력이 강하다. 그리고 한 군데 잡아주면 못 견딘다. 이런 거 어디든지 활동하게 만들어라. 그 역마살기다라고 하죠. 말들을 어디 출장을 보내고 어디 뭔가 처리를 하게 하고 이렇게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게끔 이렇게 써야지. 한 군데 고삐를 매갖고 나누면 병이 듭니다. 우리 안에다가 고삐를 매놓고 너무 오래 나누면 말은 병이 든다 이 말이죠. 말은 항상 뛰어야 되지. 잘 때도 서서 자는 게 말입니다. 말이 앉았다 이건 병들은 말이에요. 그건 처단해야 되는 거다. 말은 서갖고 있다. 항상 이렇게 내 자존심을 놓지 않아야 된다. 그게 말띠입니다. 말띠는 신장 중에 신장이니까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양띠가 그 얌세이띠, 염소띠 이렇게 해야 되지. 염소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이 순해요. 어때요? 순한기 양이죠. 양만큼 고집불통이 또 없습니다. 양이 고집이 셀 때는 누구도 못 말리는 게 또 염소입니다. 이게 염소가 언제 고집이 세냐? 겨울에는 아주 온순하게 있죠. 온순하게 있는데 봄 되면 뛰쳐 나가는 게 또 양입니다. 안 갇혀가 있고 나가고 싶어서 미치는 거다 이 말이죠. 그 양띠들이 봄에 되면 좀 설칩니다. 왜냐? 이 좋은 풀을 못 먹고 겨울을 지냈으니까 봄이 되면 새싹이 올라올 때잖아요. 이 새싹의 에너지를 먹고 싶어서 미칠 때가 봄입니다. 봄에 나가가지고 이제 새싹을 뜯어먹고 새 기운을 받아야 되는 거죠. 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여름이 오려고 할 때, 요때 되면은 여기 조금 에너지를 채우고 나니까 기운이 좀 올랐죠. 줄에 매달아 놓으면 줄이 어쩌다가 이 꼬여요 이래. 꼬이면 아주 줄이 꼬이면 풀 수 없는 게 또 염소예요. 이걸 땡깁니다 이래. 줄을 꼬아놓고 지가 이래 땡기면 죽도록 땡깁니다. 이게 멘탈 되는 거죠. 하면 꼬이면 멘탈 돼요. 그러니까 양띠를 가진 사람들의 남편을 뒀다든지 부인을 뒀다든지 우리 자식을 뒀다든지 하면 꼬였을 때 땡기지 말라는 거죠. 목졸리가 죽어도 나는 그 고집 안 꺾습니다. 요때는 살 풀어줘야 됩니다. 달래주고 풀어주고 요래갖고 줄을 살 풀어주고 나서 이야기를 하면 또 그렇게 순하게 받아들일 줄 안다. 썩났을 때 땡기지 말라는 거죠. 이러면 뭐 집구석에 난도질을 해도 전부 다 그냥 내일은 난 모르고 다 부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가정에 있는 것도 전부 다 갈라지고 막 이런 게 생기거든요. 죽어도 고다 이렇게. 이게 양띠예요. 아주 온순하지만 화가 한번 났을 때, 잘못되가 한번 꼬였을 때, 우리 일생을 살다가도 세상을 살다가 한번 꼬였을 때, 요때 자극을 하면은 그냥 더 땡기갖고 내 목이 쫄리가 죽어도 아주 그냥 소금을 쳐갖고 입에 물어놓은 것 마냥 팍격하면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일을 망치게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주위에 같이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순한 양은 언제 순하고 언제 아주 그 고집이 세냐 이런 걸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 양이 싸움을 하면요 누구도 못 띕니다. 둘이가 이래 와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안 박아요. 여기에서 떠가지고 박아요. 산에서 뭐가 딱딱 소리가 엄청나 큰 소리가 나면 염소가 부딪히는 소리입니다. 머리와 머리끼리 이게 때리는 이게 뿔끼리 부딪히는 요런 싸움을 한단 말이죠. 그 염소가 싸울 때는 그 좀 안 끼드는 겁니다. 같이 다쳐요 이게. 요는 성났을 때는 후지간 이렇게 좀 낮춰가지고 화가 풀리게 해라. 그러고 나서 상대해라. 그 요런 건 이제 생활 지혜입니다. 염소가 여름 되면 어떻게 하느냐? 서로가 지대를 하고
여름 때면 땡볕에 나놓잖아요. 이게 미련한 게. 왜 사람이 붙으면, 저 동물이 붙으면 덥잖아요. 그래도 더운 거는 어디 갔든지 그냥 이게 그늘만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이게 그 기대려고 드는 버릇이 있거든요. 이게. 아, 더울 때 그늘을 찾는 요런 버릇이 있어서 염소는 아주 약하다. 약하니까 사람한테 의지하는 버릇이 있다. 그 의지할 때 잘 이렇게 품어주면 굉장히 순한 게 또 양이다. 그 다음 염소 다음에 무슨 띠예요? 잣내미 원숭이띠. 원숭이띠 이거는 아주 재주가 능하죠. 재주가 능한 대신에 내가 저질렀는데 결국 내가 다치는 게 또 원숭이입니다. 재주가 능해가지고 내가 재주를 부리놓는데 뒷감당은 뭐네요? 요걸 알고 그 사람들을 대하라. 알겠죠? 뒷감당은 항상 원숭이가 어지러 놓고 나면 원숭이가 제자리 안 치웁니다. 원숭이 어지러 놓고 나면 사람이 치워야 돼. 뒤에서 항상 치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원숭이는 어떻게 처음부터 지를 잘 들여야 된다. 원숭이를 지를 잘못 들이면 지 세상인 줄 알고 아주 지 혼자 다 이렇게 하다가 그 어떤 수준까지 이상은 못 가면서 혼자서 전부 다 날뛰어버리거든요. 근데 잣내미띠는 잘 처음부터 교육을 잘 시켜서 잘 다뤄놓으면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고 아주 재주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 사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잣내미가 완전히 대장이 되면 나중에 어떤 성까지, 큰 일은 어떤 성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 위에를 못 올라간다. 재주는 어떤 선에서 멈추게 돼 있지 그 위상은 못 갑니다. 이게 재주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주가 많은 사람은 결국은 뭐라 그래요? 가난하다. 재주가 많은 사람은 결국은 가난하다는 것이 내 재주의 분수에까지만 갈 줄 알면 되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다가 한 대 맞아갖고 땅에 뚝 떨어져갖고 다시 시작해야 되고 맨날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맨날 올라가서 떨어지는 게 그게 잣내미띠. 내가 얻은 선이 70%까지 올라갔으면 여기서 나를 다스리고 내공을 만들어야 되는데 천지도 모르고 다시 뛰다가 항상 늘지는 게 원숭이띠다. 직계에 지가 넘어간다. 나무에서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질 날 있다는 소리가 인간으로서 그걸 이 비유를 하면 원숭이는 항상 떨어진다.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다가 혹시 떨어지는 게 아니고 70%에 가서 천지도 모르고 다시 뛰어넘을 때 이때 이걸 못 잡고 늘지게 돼 있다. 여기 70%에 딱 가면 여기서 내가 재주가 아무리 좋더라도 위를 알고 내 자리에서 내공을 갖추어서 위에 접근하는 법을 알고 가야지 여기까지는 지가 갈 수 있습니다. 70%까지는 그 위에 한 발자국 잘못 가면 줄을 못 잡고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잣내미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닭 골치 아프죠? 닭띠가 영적으로 맑은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영적으로 맑은데 닭은 어디에든 가서 적응을 할 수 있는 동물이 또 닭입니다. 닭은 어디든지 가서 적응을 잘 한다. 아주 닭이 여러 가지입니다. 청와대 하면 이거 봉황. 봉황은 닭으로 갖고 봉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아하고 하늘에 영을 받을 줄 있고 기운이 맑다. 맑은 대신에 어떻게 돼요? 좀 맹하다. 닭대가리라 그러죠. 새대가리라 그러고 이걸 닭을 칭호하는 겁니다. 닭이 안 똑똑한 게 아니고 똑똑한데도 영적으로 맑고 일반적인 거에 조금 맹하다 이 말이죠. 이거 닭은요 주인이 잘 보살펴야 됩니다. 잘 못 보살피면 저쪽으로 간다 이 말이죠. 닭이 자꾸 먹이를 찾아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꼭꼭꼭꼭꼭꼭 주워 먹으면서 자꾸 이렇게 가요. 가면서 저쪽으로 간다 이거죠. 반드시 안 갑니다, 닭은. 가만 놔두면 옆으로 꼭꼭꼭꼭 쪼아무면서 또 이어가면 여기서 적응을 해본다, 이 말이죠. 잘 보호하는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었으면 좋다. 이런 것이고. 그래서 쇠복을 알리죠, 이렇게. 영적인 이런 기운들을 읽어서 이제 쇠복을 이렇게 알리고 아침 기운을 제일 빨리 맞이하는 게 또 닭입니다. 그래서 닭띠 이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쇠복 기도, 쇠복 수련, 새벽에 기운을 맞이하면 굉장히 좋다. 저녁 수련을 시키면 좋으냐? 저녁에는 제 아이들 한여름에 밖에 내놔도 안 좋다. 한여름에는 그늘에 잘 쉬게 해줘야 된다. 더위를 먹으면 어떤 식이 되냐? 닭병 걸립니다. 뉴캐슬. 닭병. 더위를 아주 못 이기는 게 또 닭이다. 항상 자기 온도를 잘 지키면서 보호를 해야지 이 자연의 영적인 이 기운을 받아서 쓸 수 있다. 개띠,
참 골치 아프죠, 이게. 개를 모가지를 풀어놔보면 골치 아픕니다. 질들이기 전에 모가지를 풀어놓으면. 개는 신장 중에 신장입니다. 우리 사는 시대에서 오팔개띠, 임자가 없습니다. 애가 많다 그러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부딪히며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오팔개띠입니다. 오팔개띠하고 오칠닭띠는 인류에서 최고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라. 인류에서 언제부터 인간이 생기고부터 인간이 없어질 때까지 요 안에 오팔개띠, 오칠닭띠가 최고의 자연의 기운을 먹고 온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개띠는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아, 우리 개를 한번 생각해 보자. 벌개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노숙개가 되면 안 되고 떠돌이개가 되면 이거는 아주 삶이 곤란합니다. 개띠는 무조건 주인을 잘 만나야 된다. 개띠하고 말띠하고 이건 무조건 주인을 잘 만나야 돼. 주인을 잘 만나게 되면은 아주 반들반들하게 털도 비단같이 반들반들하게 이렇게 대접받아가면서 자기 일을 해가면서 다 포옹이 납니다. 근데 주인 잘못 만나버리면 저쪽에 바깥에 놔놓고 맨날 배때지나 들고 차고 아주 하프리용이에요. 하프리용. 이게. 그렇게 주인을 잘못 만나면 일생이 고날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명견을 만들면 심장 중에 신장이 되는 것이 어떤 힘도 다 쓸 수 있는 신장이다. 여기 개띠입니다. 돼지띠. 돼지는 기때기 잡고 땡기지 마라. 돼지는 앞에서 기를 잡고 땡기면 기가 떨어져 나가면 나갔지 나는 안 딸려갑니다. 이렇게 깜찌름해. 이거는 아주 그냥 그 돼지는 어떤 동물이냐. 굉장히 온순합니다. 온순한데 포악할 때는 보통 포악한 게 아니다. 그렇죠? 고집을 부리면 어떤 것도 못 말기는 고집을 부린다. 그래서 돼지는 몽둥이로 때리면 안 된다. 몽둥이로 때리면 절대로 고집 안 부립니다. 깍게 꺾고 그냥 막 기가를 지긴다, 이 말이. 해초리 있죠. 가난한 해초리. 요거로 갖고 궁디를 톡톡톡톡톡톡톡 열어 치고 다녀야 돼. 그러면 꼴꼴꼴꼴꼴 이거는 잘 가요. 이래. 그래 옆으로 이제 가면 기때기 와갖고 톡톡 톡치면 꼴꼴꼴꼴 이래 또 따라갑니다. 말을 굉장히 잘 들어. 어떻게 다루느냐 따라서 돼지는 자기 목소리를 하게 돼 있다. 돼지는 식복도 있고 집에 복을 부르는 그러한 띠가 돼지띠입니다. 집에 복을 부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돼지는 처먹고 뭐 할 일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식복도 있고 집에 복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는 게 돼지띠입니다. 그걸 뭘 어떻게 부리먹으려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내가 기업에서 돼지띠를 잘 보살피고 있으면 이 복을 불러드린다. 그게 돼지띠입니다. 근데 어떠한 이제 조직이 있으면 조직 안에 돼지띠들이 잘 이렇게 뭐 그래 여자들은 꽃돼지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살 복은 항상 복을 불러드리는 게 그게 돼지띠입니다. 자기 역할이에요. 내가 죽으면서도 그 몸을 전부 다 먹이로 바칠 줄 아는 깨끗이 이렇게 바치는 온순하고 좋은 동물이다. 잘못 따르면 아주 엉망진창이 됩니다. 아, 그게 돼지띠입니다.